예, 전해드린 대로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오는 20일 검찰에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두 번째 이제 검찰 조사를 하게 되면 자, 이번에도 대질심문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1대1 대질심문 김성태 회장하고 할 것처럼 이렇게 기사는 나왔는데 예. 이화영 부지사가 작년 9월 28일 날 구속이 돼서 10월 14일 날 기소가 됐는데 그 혐의는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거든요. 그런데 2월 15일 날 그때 이제 대북 관련해가지고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추가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2월 15일 날 10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5시에 그 4인 대질 신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전에 그 이화영 부지사 측에 이렇게 대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질 신문할 때 김성태 회장하고 박모 그 쌍방울 부회장은 뭐 그렇다라고 치고 안부수 아태엽 회장까지도 경기도 관련해서 쌍방울의 대납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소리를 고래고래 치면서 결국에는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을 갖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16일, 17일 연이어서 계속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그거 계속 불응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다시 체포영장 그 발부 받아가지고 소환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그러면 22일 날 출석하겠다. 22일이 수요일인데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 기소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그 재판을 갖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조사받을 날짜는 수요일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22일 날 출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아마 무엇보다도 지난 15일 날 서명하지 않은 조서에 사인부터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가 다시 진행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3일부터 김성태 회장의 재판이 아마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추가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대질 신문이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뭐 조사에 뭐 불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예. 대개 이제 대질한다 이야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진실이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할 것은 아니지 아니었나 싶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1대1 대질은 내가 하겠다. 뭐 1대4 그러니까 4인 그 대질 신문보다는 김성태 회장하고 그 1대1 대질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호인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첫 번째 조사 당시 김성태 전 회장과 대질 신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 왜 모른 척하냐라고 강하게 맞받았거든요. 네. 일단 검찰 측에서는 뭐 증언 확보되고 있다, 정황 있다 하면서 자신감을 네.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증언이 다를 때는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 일단은 뭐 구체적인 진술, 각 당사자들의 진술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에 관련돼서 이제 그 진술의 내용들을 분석을 할 텐데요. 이제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 그 다른 당사자가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그냥 뭐 감정적으로 반박을 한다든지 짧게 그냥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의 신빙성을 따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 검찰은 관련돼서 목격자들의 진술이라든지 그 해당 통화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신빙성 여부를 지금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전화를 세 번이나 바꿔줬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예. 경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만 단순하게 지금 반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빙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검찰이 면밀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재명 지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여부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지금 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최종 결재권자는 경기도 지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부지사에다가 평화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은 이재명 지사가 유일무이하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언제 취임을 했냐면
2018년 7월 달에 취임했거든요. 네. 취임하자마자 10월 달에 두 차례나 방북해가지고 그때 스마트팜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뭐 500만 불 나가는 그러한 사업을 지사하고 상의 없이 했다.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2019년 5월 달, 해 바뀌어서 2019년 5월 달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김영철 북한의 그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자신에 대한 방북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난 11월 달에 김성태 회장이 그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잘 모르지도 않았는데 300만 달러면 한 35~6억 되는 그런 큰 돈이 나갔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걸 몰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검찰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것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다시 또 수원지검으로 소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성태 전 회장의 첫 재판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핵심 쟁점 대북 송금 의혹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공판 준비기일을 갖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것은 그 공판 정식 공판 전에 쟁점들을 정리하는 기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공소사실 인정 여부라든지 핵심 쟁점들에 대한 그 다툼의 부분들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아마도 지금 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련된 횡령에 관련된 부분이 주된 혐의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들에 대한 또 정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만배 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제 석방된 지 석 달여 만에 구속이 됐잖아요. 이번에 구속된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범죄 수익 은닉 그 규제법 위반하고요. 네. 증거 인멸죄인데 김만배 씨가 2019년하고 2020년에 천화동인 1호로부터 470억을 빌렸어요. 차용을 갖다가 하고 2021년 10월 달에는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으로 423억 받았거든요. 합치면 거의 900억 돈이 되는데 그중에서 뭐 이것저것 나간 거 검찰이 다 확인을 해봤는데 한 340억 정도가 지금 비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세히 봤더니 차명으로 그 오피스텔을 갖다 사고 뭐 대여금고에다 숨겨놓고 이런 것들이 범죄 수익 은닉죄에 그 해당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혐의가 인정이 된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증거 인멸인데 그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달에 핸드폰 불태우라고 이제 지시를 갖다가 했고 작년 12월에는 수표를 142억을 은닉하라고 했는데 2021년 9월은 언제냐면 김만배 씨가 구속된 게 2021년 11월 14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되기 직전에는 핸드폰 불태우라고 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24일 날 그 석방이 됐는데 석방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2월 달에 또 수표를 은닉하라고 했고 이게 죄질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무엇보다도 석방된 이후에 자해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다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어떻게 보면 김만배 씨가 스스로 다시 구속되기를 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그 이후에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뭐 김만배 씨가 재구속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428억 원 지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진술에 따라서 이제 이 대표의 혐의 추가될 가능성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만배 씨가 이제 재구속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약속했다라는 428억 원 관련된 혐의 조사가 지금 이제까지는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해당되는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정진상 실장이 예. 기소되면서 여기 기소에 관련된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 실장이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함구하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밝혀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김만배 씨가 구속되고 김만배 씨가 이제 재구속되면서 심경의 변화를 또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새로운 사실들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하거나 혐의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됐다고 해서 이제 김만배 씨가 갑자기 생각을 바꿀까라는 또 의문이 또 있거든요. 예. 만약에 김만배 씨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부인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계속 부인을 한다면 그 관련돼 가지고 다른 당사자들의 그 진술을 가지고 뭐 입증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래도 김만배 씨가 재구속되면서 일반적으로는 구속을 다시 당하게 되면 심경의 변화가 일으켜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그 다시 그 본인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경의 변화를
기대하고 검찰도 아마 진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50억 클럽 로비 의혹도 좀 탄력을 받겠네요. 김만배 씨 구속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이 이제 검명이 되고 있는데 예. 6명 중에 5명은 우리나라 최고위급 법조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전직 대법관도 있고 검찰총장도 있고 최소한 검사장 이상 하셨던 분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권순일 전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곽상도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실질적으로 넘어갔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곽상도 전 의원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아마 검찰에서 지난번 또 곽상도 전 의원 거의 실질적으로 무죄 판결 받는 그런 망신까지 당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오늘 27일에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네. 검찰이 앞으로 이제 수사는 어떻게 진행할까 여기도 관심 쏠립니다. 뭐 이재명 그 대표를 다시 부르기보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추가적인 상황들을 정리를 해서 기소하는 쪽으로 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진술에 대한 뭐 허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